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역동적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 차원을 넘어선 정부 정책 차원의 실버 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경절을 맞아 서울과 제주 등지에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는 가운데 광주의 백화점에도 유호커들이 집단 쇼핑에 나서는 등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 동안에는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감기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산모 회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종심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전산모 회원들의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5월 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 통행로를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받아오던 전사모 회원들이 1심과 2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지검이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상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관련 판례들의 입장이 최근에는 대부분 명예훼손도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극우 세력이 마음껏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도록 길을 열어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 얼마든지 5.18을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지금 두려운 겁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왜곡을 처벌하려면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두 개의 홀로코스트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과 관련해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 21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에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판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힘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주를 찾는 유혹커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전세기도 늘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관광 인프라는 아직까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지성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국경절을 맞은 유혹커들이 찾아온 광주의 한 백화점. 이곳 저곳을 살펴보던 유혹커들은 한 수공예품 매장에 멈춰섭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앙증맞은 지갑과 가방 등 수공예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유혹커들은 한국의 미에 깊은 관심도 나타냅니다. 중국에서 한류 바람이 거세지면서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전세기가 늘었고 더불어 광주를 찾는 유혹커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이 백화점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외국인 매출에서 유혹커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습니다. 향후에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평균 구매액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유혹커 인프라는 아직까지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국어 통역 서비스가 부족하고
특히 숙박시설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중국에 알려지지도 않아 로커들이 스쳐가는 변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요우커. 이들을 잡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오늘이 노인의 날이죠.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대학과 민간 차원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 체험관. 이른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 게이트볼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볼을 넣고 힘을 조절해 원하는 거리까지 보내보기도 하고 실제 게이트볼과 비슷한 게임기는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것처럼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빠져요. 한참 하고 보면 땀 흘리거든요. 이게 운동 많이 돼야 이게. 여기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식탁 등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비롯해 승마 체험기와 안마기 등 300여 종이 넘는 고령 친화 제품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내놓는 의견들은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신욕도 하고 전신욕도 하고 노인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민간 위주로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은 자동차와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미비하기만 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공감대가 부족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단순 보조금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일관성 있고 잘 집중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개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개발을 하는 전남 지역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여기에 걸맞게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에서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 유공자 18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어르신도 일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4 광주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2014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역동적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작품은 실제 화재로 타다남은 잔해로 만들어진 체험형 작품입니다. 카니발의 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전쟁을 부추기는 군국주의와 공포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을 맞은 올해 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혁신적인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터전이라는 게 그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생각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창조적 파괴에 초점을 맞춘 전시 주제와 역동적인 작품들에 대해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6만 9천여 명이 전시장을 다녀갔고 휴일에는 하루 2천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현대 미술의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워낙 흥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뜻깊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 5월 전시 불허 사태와 이용우 전 재단 대표의 사퇴로 불거진 광주 비엔날레 혁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문화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달부터 조직과 경영 혁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 미술계와의 소통 문제, 또 조직의 폐쇄성 문제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의 터전 불태우기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문화재단 새 대표이사로 서영진 전 전라남도 복지재단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문화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서영진 전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한편 서 전 대표와 함께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재균 전 의원은 윤 시장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신과 절친한 인물을 선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영광 한비던전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비던전 김원동 본부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한비던전에서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관리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김철준 제2발전소장을 직무대행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한수원은 결과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쩍 서늘해졌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 동안에는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개천절인 내일은 광주 아침 16도, 낮 25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차가운 아침이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반면 한낮에는 25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맑고 선선해서 나들이 가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차가운 아침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광주 아침 기온 1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약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하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좋다 실수보다는 보건성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청해진 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상 손해사정업체 대표 김모 씨는 세월호가 침몰 직전 급격히 J자 모양으로 선회한 것은 좌현 경사 때문이며 급격히 우회한 것은 그 순간 보건량이 확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건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 근거가 없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설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유선과 도선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청은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과 세부 내용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등은 540척, 도선은 97척에 이르지만 설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전 장애 인권 침해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에도 업주들을 실형해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산 ICT 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해 인터넷 공간을 검열하겠다는 검찰의 발표 이후 독일의 모바일 메시저인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역차별 제도로 국내 기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